치료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 사실 당신이 원문을 가져오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번역판 가지고 왔어서 그렇게 되지만, 내가 한번 읽어보지 뭐.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 법대 졸업생의 후배가 무엇을 말한지를 제가 아주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못 읽겠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읽겠더라고요. 가만히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말을 잘 못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사람의 우리말의 실력은 적어도 남만은 할 텐데 왜 번역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말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담은 내용을 우리말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그것이 한글 전용의 결과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쉬운 책인데 사실은 그 쉬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수준이 있다. 이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주 영국의 어떤 인사에 그것이 이 모 인사라고 되는 그 말씀을 하면 이름을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아신 일입니다. 그 사람의 전기를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전기를 번역한 것을 봤어요. 그 전기라고 하는 게 어려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쉬운 것도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과거와 그 시대에 맞는 특성, 어떤 정책의 방향 이런 것을 논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책도 아닌데 아이고 못 읽겠네요. 정말 못 읽겠습니다. 거기는요 아까 진태하 선생님 말씀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래도 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고를 치고 한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그래도 다소 저같이 한자를 조금 아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그걸 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한자는 전혀 모르니까 말이에요. 제자인지 자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한테 광고를 아무리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 우리말로 하는 단어 옆에다가 아주 정말 참 헌미경을 봐야 하는 정도의 작은 이 영어 단자를 꽂아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몰랐습니다. 결국 가서는 그 책을 잘 모르겠어요. 그 번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어를 가지고 이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서는 그런 정도의 책도 담아낼 수가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말을 통해서 밖에 생각을 하고 말을 통해서 밖에 어떤 사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이 유치하면 생각도 유치하고 사상도 유치하고 행동도 유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를 창조해요? 그 문화의 문화가 무슨 문화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의 문화지. 요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이 펼치고 있는 이 생활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 이것은 굉장히 난장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의 국어 이것은 이런 정도의 책도 담아낼 수 없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자는 게 아니야. 영어를 배우면 뭐 될 거 아니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론 영어를 배우면 뭐 그것으로 가면서 영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못 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수준은 그 사람이 영어를 써야만 이 알아 표시할 수가 있는 이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을 그 사람이 한국 국민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라에 어문이 확실해야 어문이 확실해야 지성이 생겨나고 지성이 생겨나야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역시 이 저변이 있어야 됩니다. 저변이 있고 거기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이 지성계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법과 경제학과 경제 무슨 뭐 과학과 또 뭐 의학 인문학 그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지성계를 이끌어가고 그 이끌어가고 이래서 결국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그 나라가 문화의 문화가 이렇게 창단이 되고 문화가 창단이 되면서 나라가 제대로 되지 그냥 말하면 수출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없이는 이제는 수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한국에 없이 그 나라의 문자를, 그 나라의 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시한 나라가 요즘 눈에 많이 띄는 프랑스가 많은데 어쨌든 프랑스, 이 영국, 그리고 독일은 사실은 프랑스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하우스트루스으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뭐냐면 독일도 독일말로 가지고서도 이런 정도의 젖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결국 보여준 것입니다. 그 독일 문화의 아버지 괴테가 우리나라 한국 전용으로부터 괴테가 나오셨냐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기 관련해가지고요 일본인들이 이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책인데 일본의 후지와라 마사히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 어머니에 따라서 만주로부터 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귀국을 한 사람인데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예요. 이 사람이 문예 출출에 여기 대전입니다. 제가 이 문예 출출을 많이 잘 보고 있었는데 문예 출출에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한자를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강조하는 것도 한자다. 셋째 강조하는 것도 한자다. 이렇게 쓴 것을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외친 거예요. 그 사람이 수학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수학을 중요시하면서도 이 사람은 뭐냐면 나라가 되자면 결국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이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가 창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 그 사람은 국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나라의 국격이 있다. 국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언젠가 어떤 지문사에서 저보고 그거 번역을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좀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만 뭐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책을 따뜻하게 번역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그건 괜찮겠구나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만 어쨌든 국격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끔요 문예 춘추에 보면 니혼고 다이행 일본 말이 참 큰일 났구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 드러나요. 일본 말이 큰일이다 이거야. 자, 이 젊은 세대들은 한자의 실력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제발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유지되